네, 평소보다 인우가 말을 잘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할 때 술을 먹이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맥주 한잔 마시더니 이거 천상유세요? 완전? 이게 약, 그러니까 약간의 기름칠은 아주 도움이 되죠.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약간 넘어가잖아요. 거기까지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그 어쿠스틱 기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T70A 히트 HIT 모델인데 오디토리움으로 바디가 바뀌었고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스펙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 스틱카스프로 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트로피칼 카야 바디 넥 그리고 브라운 우드 지판 다이캐스트 18대 L 머신 헤드 43mm 너트 너비에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고요. 20프렛에 650mm 스케일 길이 브라운 우드 지판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장이 1cm가 줄었네요. 가격은 28만 5천원에서 29만 5천원으로 10,000원이 올랐습니다. 네, 네, 요거. 신체 검사를 바로. 아, 이거 깜짝 놀란 게 헤드 뒤에 뭐야? 이거 약간 우리 G-Force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예, 근데 자동으로 해주진 않고요. 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열어야 돼? 네, 딱 열면은 이 안에 튜너가 장착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요렇게 해야 보이죠? 그렇습니다. 야, 이게 이제 클립 튜너의 그또 시대를 또 넘어서 이제는 그렇죠. 헤드에 미리 장착된 삽입형 튜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저게 들어가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넣어줘요. 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는 그 부동산에도 그냥 빈 방,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집,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서 살림을 갖고 오는 맞아요. 느낌이라면 요새는 이제 그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옵션이 가구들이 네, 기본 옵션으로 돼 있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빌트인이라고 해서 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렇죠. 깔끔하고 미리 뭐 준비가 다돼 있고 공간 활용도도 높고 어차피 필요할 거라면은 빌트인이 참 편한데 이거는 진짜 그 집에서의 빌트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장점이라고 보자면은 편의성이 좋고요. 그렇죠. 편의성이 좋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그렇죠. 어차피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굳이 네, 안별 사도 돼요. 고민하지 않고 쓸 수가 있고요. 29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게 좋다고 아주 생각해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은 좀 살펴봤고요. 내리막을 또 오늘 또 거의 무슨 뭐 요새 시지프스의 바위가 떠오르는 네 한도 끝도 없이 굴러떨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다 용암 만날 것 네. 같아. 밑. 네, 105에 이건 되게 또 내기 또 가느네요. 74 그렇구나. 77이었는데 105에 74 4까지 갑자기 이렇게 가늘어졌죠. 점수 아니 무게 몇대 몇? 네, 저도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명험 씨는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을 달리는 덤프 트럭이죠. 네. 86 똑같아. 아까 거랑. 똑같구나. 아까 거랑 네, 명험 같아요. 씨 1승 챙겨가시고 퍼펙인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깝다.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아까보다 더 무겁다라고 네. 했을 때86 적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바꿨구나. 아이고, 아깝겠다. 욕나올 뻔했어. 아이고, 에이. 브레이크를 그래도 좀 밟았네요. 아, 이번 좀 이겨야 될 텐데. 네, 1.86.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의 영향을 생각보다 무게질 때 많이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게 보여지는 지난 게 시간에는 야, 저거보다는 더 나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무게임에도 이게 불구하고 조금 더더 무겁게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장치가 없죠? 네, 앰프 네. 장치 없어요. 이게 기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문화적 생체감. 소리 좋다. 네. 오히려 이쪽 모델이 사운드의 안정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러네요. 네, 둘 중에 저는 이쪽이 좀 더 사운드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원 올라간 건가? 만원 올라가서 그런 건가?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다고? 이게 약간 아까는 조금 더 약간 루즈한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이게 살짝 더 들려서 그런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 뭐냐 통이 작아지다 보니까 음역대가 약간 더 이렇게 올라간 느낌. 아 그런 음역대, 느낌. 아니, 야 사운드적인 부분이 네네네 네,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지난 시간 게 이제 그냥 폭신폭신한 느낌만 있었다면은 그쵸. 이건 약간 좀 찰기도 살짝 느껴지는. 그렇죠. 좋은데요? 좋습니다. 사운드 좋습니다. 네. 이것도 그 색채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판타지적인 색채감. 판타지감 생각나는 이런 건 쳐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하이가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이렇게 뭔가 잘 살아 있어서. 네. 네. 저도 오히려 또 이거 들으니까 팝적인 느낌 드네요. 네. 사운드가 좋아요.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9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 정체성 확실한 예쁜 사운드가 나고 있어요. 네. 초심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때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 좋아하시는 네. 분들, 나는 좀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라는 곡. 지나가네. 네, 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저희서 이제 레코딩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둘 다 사운드가 밸런스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쿠스틱인데 적절하게 잘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콜트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뭐 밀린다라는 느낌 없이 네, 적절히 괜찮은 가성비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송라이터 드렸었죠? 네. 네, 이번엔 야마하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CG182C 모델이었는데요. 펜타토닉 워터님, 깔끔하네요. 클래식 기타나 레코딩 한번 안 해보고
처음 몇백짜리 기타를 잠깐 쳐본 게 전부라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듣기에 좋습니다. 네, 맞아요. 듣기에 좋은 게 아, 그게 좋은 겁니다. 한 줄평.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느낌. 맛있다. 일단 먹었는데 맛있어. 아, 나 미치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뭐 해골물이더라.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펜타토닉 워터님이 원효대사 해골물을 한 줄평을 주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네. 펜타토닉. 뭐 선물로 뭐 뭘 드려, 뭐 생수 드려야 되나? 토닉 워터. 네, 알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토닉 워터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축하드립니다. 펜타토닉 워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품식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도시가 라그 속에 있구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도시가 라그 속에 있구나. 지난 시간에 이제 폭신폭신 카스테라 이렇게 드렸었는데 프랑스 카스테라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 조금 질깃한 어떤 그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갓 구워낸 파리바게트 구워낸 파리바게트 너무 딱딱한 걸로 했나? 그리 딱딱하진 않아요 사실. 조금 아니 겉에만 살짝 바삭하고 안에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파게트니까. 네, 점수 몇 대 몇? 네, 명음씨는 그대로 저는 조금 올려줬습니다. 전 이쪽이 확실히 좀 더 좋은, 네. 확실히 취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취향적인. 저는 이제 그리고 이게 카야잖아요. 저는 네. 이제 마호가니에서의 어떤 약간의 변화에 약간 민감하게 좋아하는... 반응을 하는 편이고 명음씨는 원래 마호가니라고 하면 일단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매도한 거예요. 네. 아, 왜 이래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했나 봐. 우리 다 취했지 뭐. 네, 네 이렇게 카야의 어떤 사운드를 가장 뭔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20만원대 모델들을 했고요. 네. 이제는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장 좀 주력 네, 가격대죠. 50만원대 100 모델들로 네.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라거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